하늘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아침에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10도 내외가 되겠지만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강원 영서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전북 동부에는 0도 이하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 전남권과 경상권, 강원 동해안에는 20도 이상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맑고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봄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하루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고 대기질이 탁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